용산구의 13분의 용산구의회 기초의회 의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백이성 강사로 검색하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이 뜹니다. 유튜브에서 역사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강사, 그리고 광명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오리 이원익 정승, 조선시대 청백리 오리 이원익 정승의 강의를 맡고 있는, 그래서 그 이원익 정승의 그 강의만 한 300회 정도 공직자 청렴 교육을 각 기관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건국대학교의 동아시아와 나에서 동남아시아 지역학에 지금 5개 학기 연속 초빙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분의 용산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비록 비대면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줌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해서 여러분들의 교육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뵈면서 제가 명함도 좀 전달하고 또 악수도 좀 하고 요렇게 진행을 해야 이게 사실은 그 교육하는 여러 가지 또 이 의의가 사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면 백이성 강사 강의 나도 한번 들었다 하는 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께 그래도 좀 자랑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몇 분이나 채팅방에 줌 교실에 들어와 계시나요? 우리 김창화 대표님 지금 확인이 되십니까? 이제는 5분 와 계십니다. 다섯 분 계십니까? 네. 정말 이렇게 와 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능한 청백리, 진정한 백성의 호민관입니다. 호민관이라는 말은 지킬 호, 조국 수호할 때 그 호죠. 그리고 어떻게 민, 백성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백성을 지키는 호민관, 이것이 서양사에서 로마의 역사를 강의하시는 분들에 의해 가지고 백성을 위한 관리,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집정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호민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백성을 대표하는 관리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관리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진정한 호민관이 바로 유능한 청백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고려시대라고 청백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고려시대 청백리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청렴 결백한 사람, 절대로 돈을 자기가 먹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걸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다 돌려줄 수 있겠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조선시대부터 정확하게 표창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1392년 조선이 처음 문을 열고 난 다음에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에 정말 생각만 해도 열받는 데라우찌라는 애가 데라우찌 마사다케라는 애가 제1대 조선 총독으로 업무를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 청백리 제도가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8년하고 10년하고 가운데 500년이니까 조선 왕조가 총 518년을 갔다. 이 518년 동안 총 218명의 청백리가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임명이나 선출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녹선이라고 말합니다. 녹선. 이 녹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512년 동안 218명의 청백리가 탄생했는데 녹선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해당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선정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출이라는 말은 살아생전에 청백리로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임금이 볼 때 어떻게 돼? 네가 저 굉장히 그 청렴 결백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으니 너를 청백리로 하겠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뭘까요? 무조건 그 해당 선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청백리 선정 녹선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사람을 청백리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218명 총 심사에 올라간 사람은 311명이었습니다만은 311명 중에서 탈락한 자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18명이 올라갑니다. 218명이 정해지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아마 유명한 분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 청백리 하면 뭐예요? 황희. 여러분 황희. 황희라는 사람을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예. 황희라는 사람을 그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되면 도대체 이 녹선이라는 게 황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선 세종 때 사람이죠. 굉장히 조선 앞에 사람이에요. 그 뒤로 청백리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거의 배운 적이 없죠. 청백리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야? 황희와 맹사성. 그게 누구 때입니까? 세종 때. 조선 세종 때. 그죠? 아주 조선이 처음 시작할 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도 계속 나왔을 텐데 청백리가.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알아야 되나? 다 알긴 알아야 되지요. 특히 여러분들 같이 서울특별시에 정확하게 지리적으로 한 가운데에서 각종 모든 이권들을 다루게 되는 기초의회 의원들 여러분들께는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희 이후의 청백리들을 모두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것이 뭐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뭐 한 이틀 동안 저 혼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으면 218명을 전부 다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그 요 청렴 교육에 1시간 45분이라고 하는 딱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요 대표적인 몇 사람, 특히 조선 중기의 몇 사람을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이 중에는 청백리가 아닌 사람도 한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전에 왜 311명이 올라갔다가 애석하게 탈락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조선 중기에 있는 이 그 청백리들 아마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을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신 적이 없을 거예요. 처음 보는 인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99.99%가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나?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내용을 알고 보면 절대로 그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일 거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직자 청렴교육 특강입니다. 자, 지금 용산에서 하니까 용산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게 정확히 언제냐면 1968년도에 용산,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용산 앞바다라 그래야 돼? 아니면 용산 앞강이라고 해야 돼요? 용산, 그 한강의 용산 구간에 앞에 있었던 뭘까요? 백사장입니다, 여러분. 백사장. 자연적인 백사장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백사장의 모습입니다. 1980년대 한강 개발 사업의 그 결과로 한강에는 한두 군데를 제외하면 백사장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백사장이. 전부 다 건축 골재로 다 쓰려고 하고, 왜냐하면 백사장이 다 사라졌어요. 모래사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왜 모래사장이 여기, 여기가 한, 지금 용산이죠.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요 부분이 용산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에 잠실 앞에 잠실도가 있었던 거야, 잠실도. 섬이 있었다고. 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한강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여기가 중랑천이에요. 요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유속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는 거죠. 유속이 물의 흐름이 느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퇴적물들이 여기 한강 요 중류 요쪽으로 가야 하류예요. 요 중류 지역에 엄청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고 그 퇴적물들이 모래사장을 모두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몇 분 들어오셨나요? 원래 처음에는 들어오고 나중에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일곱 분. 예, 아유 정말 예 자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점심 식사 마치시고 조금 여러 가지 여유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잠실 일대에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여의도. 여의도의 뜻이 뭐죠? 여러분. 여의도. 한강은 요 앞바다가 어떻게 돼요? 서해 바다입니다. 서해 바다이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적인 곳이에요. 따라서 썰물일 때는 한강에 물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썰물일 때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밀물일 때는 한강에 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썰물일 때는 이게 섬이었다가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밀물일 때는요. 밀물일 때는 섬이었다가 죄송합니다. 밀물일 때는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썰물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육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여 의심할 의 섬도 이래서 너도 섬이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네가 섬 맞아? 3일에 한 번씩만 섬 되잖아 이 말이죠. 예, 3일에 한 번씩 섬 되잖아.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실제로 여기가 또 난지도 여러분들 이거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지도.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의도. 여기에서 이렇게 섬들이 막아주기 때문에 이쪽 용산 쪽은 물이 항상 일정하게 적으면서 모래사장이 한강 용산 넘어 어떻게 돼? 노량진이잖아요. 노량진이고 이쪽에 용산진이고 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조선의 임금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한강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백사장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한강진,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난지도 요 바로 밑에 광흥창역 있는 쪽이 뭐였어요? 서강진. 지금 그 서강대교라는 이름으로만 남아있고 학교 중에 서강대학교라는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그 지명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서강진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 광흥창이라고 하는 역, 너를 광자, 아주 흥하다고 하는 흥자를 써서 창고 광흥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 예, 우리 저 앞에 본부장님 그 원래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관객을 하고 계시면요. 리액션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좀 끄덕끄덕 하든지 아니면은 뭐가 그렇구나 하든지 뭐라고 해도 그냥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는 강사의 길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우리 와이프한테 잔소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와이프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예, 지금, 이 교실은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이 교실은 지금 용산구의회, 예,
제2회의실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넓고요. 지금 여기에 딱 5명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백신까지 모두 맞았고 맞은 지는 한 달 반이 경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예,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거는 그 의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니는 왜 마스크를 안 끼고 하지? 저는 강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마스크를 철통까지 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일제시대의 서울지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1979년까지 이랬습니다. 이때 이후로 어떻게 돼? 이 잠실도가 없어져. 그리고 난지도도 거의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landfills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요거 없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밤섬도 축소되고 여의도도 축소돼. 그리고 한강이 엄청나게 왜냐하면 여기 잠실하고 요 위에 신곡리까지 해가지고 요 두 개에다가 수중보를 세웠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물이 많아지죠. 그리고 백사장 다 사라지고 그죠? 예.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누가 봐도 엄청난 하천이죠. 근데 원래부터 그랬다? 아닙니다. 원래는 이거는 중류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지리 교과서로 잠깐만 들어가면 요 지역은 볼록 튀어나온 무슨 지역? 여러분, 선상지 지역이죠. 그죠? 이렇게 선상지. 부채를 이렇게 쫙 펼친 것 같이 이렇게 중류 지방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지역입니다. 바로 용산이 선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상지다 보니까 요 위에가 경복궁, 창덕궁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만 군사기지가 들어오면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가 황제라도, 내가 왕이더라도 여기에만 들어오면 어떨까요? 한강으로 오고 가는 모든 물자와 남쪽으로까지 군대를 바로 파견해버릴 수 있는 아주 요지가 되죠. 그렇죠? 옛날에 뭐 항공사진은 없었겠습니다만은 대충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지난 약 400년 동안 여러분 1590년에 임진왜란 일어나고부터 그리고 1636년에 뭐 병자호란 일어나고 난 뒤에 인조 임금이 삼괴구고들하고 해서 여기 잠실섬 앞바다 요 앞바다란다 죄송합니다 앞강에 있는 여기 삼전나루 삼전나루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에서 어떻게 돼 세 번 절하고 머리를 아홉 번 쳐박았잖아요 땅에다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요 용산은 교통의 요지 맞아 자 요거를 지도를 거꾸로 한번 돌려보실까? 거꾸로 돌려보면 어떻게 돼? 경복궁으로 창을 딱 겨눌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선 왕실을 우리가 감시해야 되겠어. 요 지역에서 조선 왕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일제시대까지 계속되다가, 미군은 1957년도에 스푸트니크 1호가 후르쇼프에 의해 갖고 소련에서 이렇게 발사됩니다. 이거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완전 난리가 나죠. 그걸 뭐냐,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당시에 그 스푸트니크 쇼크의 그 뭐야, 이 충격을 받았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나사, 미항공 우주국을 만들고 그, 대처를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 대처의 일환으로 일본에 있던 아시아 태평양 미군 사령부가 있었어요. 일본에 있던 사령부를 그런데 어떻게 돼? 고글을 갖고 하니까 저쪽 러시아로 레이더를 쏘아 보냈을 때에 카자흐스탄까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 스푸트니크 쇼크를 스푸트니크 호를 발사한 데가 어디가? 카자흐스탄인데 거기 기지까지 레이더가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쪽으로 땡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용산으로 들어옵니다. 용산에서 들어오니까 모스크바까지 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커니 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용산에 그때 57년도에 여러분들 들어오게 돼요.
근데 마침 그 들어왔을 때의 정권이 여러분 뭐였죠? 이승만과 자유당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부정부패했던 정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용산에 강 앞에를 요구했는데 처음에 어디에 요 안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사우스 캠프와 노스 캠프, 이스트 캠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 1959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18홀짜리 골프장까지 지어버렸어요. 하라고 했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하라고 했어. 그래 그 돈은 뭐 다 죽어먹는 거지. 그런 나쁜 짓을 해놓으니까 60년도에 그렇게 들고 일어났던 거야 전 국민이.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때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뭐야 편집된 사실이라고. 편집된 사실. 지금 전해져 오는 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미군 기지가 강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쑥 들어와 있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미군 기지가 여기 있으니까 미군 기지에다가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 주변에 PX 물품이라든지 미군 물자를 빼돌리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미군들이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 초상화가 여러분 왜 이게 옛날에는 사진 없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초상화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 그리는 거야. 요 미군 캠프 옆에 있는 여기 삼각지 여러분. 여러분 배호라는 가수가 부르는 돌아가는 삼각지라고 하는 노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거기에 두 명의 화가가 정말 유명합니다. 뭐냐? 삼각지에서 미군 초상화를 그려주던 돈 받고 그려주던 우리나라 두 명의 대표적인 화가 누구예요? 이중섭 선생, 그 다음에 박수근 선생. 요 둘이가 어떻게 돼요? 바로 미군 초상화 그려주던 사람들이에요. 삼각지. 그래서 삼각지를 미군 부대에서 뭐라고 불렀게? 한국의 몽마르뜨르 언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거 있잖아. 한국의 몽마르뜨르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어떤 이 지금은 도저히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한강 옆에 이게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야. 이게 광안리나 해운대가 아니고 강릉 경포대가 아니고 이게 한강이라고? 강릉 경포대 앞에 이런 산이 어디 있어? 다 바다지. 그렇지 않겠어요?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요 마을이 뭘까요? 노량진. 여러분 노량진. 여기는요 한강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조선 후기의 청백리하고 용산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관계가 내가 왜 이거를 내 인생의 피 같은 의정활동 4년 동안에 1시간 30분이나 투자해가지고 저 누군지도 모르는 백이성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되냐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왜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보니까 딱 이렇게 지도가 변했더라 이거예요. 원래는 물길이 요만해밖에 없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여의도도 이만큼 나와 있던 걸 다 깎아내버렸어. 여의도도. 자, 구용산은, 조선시대 용산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삼각지 밑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용산하면은, 저 같은 그, 남녀공학대학교를 나온 사람에게는, 용산구이라면 항상 그 로망이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여러분, 숙명여자대학교. 야, 그 여대만 있는 그거 한번 가보고 싶네.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용산이라면 뭐야? 여러분들 딱 떠오르시는 거. 전자상가, 여러분. 컴퓨터 살 땐 어디? 용산 전자상가. 그 다음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백종원 씨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거 있잖아. 해방촌, 여러분. 원래 유명했지만 백종원 씨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 그 다음에 용산을 최초로 유명하게 만든 거 뭐야? 배호. 저 성이 백이성이잖아. 배호. 가수 배호가 뭐야? 돌아가는 삼각지. 밤 깊은 장충단 공원. 뭐. 영시의 이별.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오 그게 용산 아 그러니까 장춘당 공원은 중구고요. 용산 바로 위에 중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용산의 이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게 삼각지에 지금은 철거되고 없는 인터 뭐라 그러노 그거 인터체인지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아 고가도로 인터체인지 고가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다시 나오는 이런 그 시골 사람들이 올라오면 그 너무 신기한 거야. 서울역 바로 앞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길이 있대 이랬더니 지금은 뭐 귀찮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철거됐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구용산은 여기에요. 따라서 뭐냐 일제시대 그 다음에 여기 신용산이 지금 여기잖아. 자 봐 구용산이라고 하는 게 뭐야 뭐 저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여기에 사령부를 뒀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뭐라 그럽니까? 저기, 청나라 병자호란 때 청나라 놈들이 여기다 뭐 사령부를 뒀었다. 특히 1882년 임오군란 때의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약 3만 명의 청나라 병사들을 데리고 여기에 1882년부터 1894년까지, 1894년 7월 26일, 일본의 그 애들, 아베 신조의 그, 외증조, 아, 아베 신조의 증조 할아버지. 여러분, 아베 신조 총리 있잖아요. 전 총리. 지금은 기시다 후미오지만, 그 앞에 스가 요시히데고, 그 앞에가 아베 신조잖아요. 그 아베 신조 총리의 증조 할아버지가 사령관이 돼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경복궁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청나라가 사실상 고종 황제를 12년 동안 쥐락펴락하고 있었고 그때 조선 집정관이 바로 누구야? 그 유명한 원세계 위안스카이가 되겠습니다. 그 위안스카이가 있었던 지역은 구용산입니다. 아시겠죠? 일제시대의 얘들이 일본이 러일전쟁 이러면 러시아와 러일전쟁을 일으킬 때에 일본을 도와주었던 스폰서가 있었거든, 여러분. 일본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국공채를 누가 사줘야 그 돈으로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사. 야, 러시아하고 하는데 네가 이기겠냐? 하면서 아무도 안 사는데 어떻게 돼요? 당시 러시아에 대해서 원수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위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위가 여러분 세운 회사가 뭐야? 도이체방크. 리만 브라더스 이런 회사들 아닙니까? 뭐 프루덴셜 생명보험 이런 회사들이잖아. 그 사위가 어떻게 돼? 내가 투자할게. 그래갖고 벌어지 그 사위가 어떻게 되노?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한마디 한 거야. 조선에 와가지고 이 구용산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말 한마디에 아시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신용산이 생깁니다. 왜? 그때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물길이 더 좁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겨울에 땅을 파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건설 장비를 이쪽으로 다 옮겨서 여기다가 일본 놈들이 새로운 군사사령부를 만드니 지금 그 군사사령부를 그대로 재활용한 것이 1957년에 들어온 주한미군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남단이라고 요쪽에 있는 무슨 뭐 조선시대 뭐 황제 뭐 왕들이 기우제 지내던 곳이라고 날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거는 뭐야? 일본 놈들이 전쟁하다가 죽은 그 말들 있잖아요. 말에 제사를 지내던 단이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예, 거짓된 역사 유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특히 용산의 기초의회 의원 여러분 이런 걸로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기념할 가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용산으로 해서 이만큼 들어와가지고 지었다. 왜 들어와서 지었을까? 이것을 축조했던 1908년부터 1914년 사이에 한강에 뻑하면 물난리가 나가지고 여 앞에까지 전부 뻘밭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못 나가고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난리가 날까 봐 두려워갖고. 따라서 이게 완공되었던 게 1908년이라고 하는데 천만에 그건 준공이고 완공된 거는 1925년도. 1925년도에 완공되자마자 서울 전역에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들어가지고 요 앞에까지가 물에 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본 천황으로부터 이 건설을 맡은 애가 표창장까지 받아요. 잘했다고. 홍수에 안 잠기고 참 잘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자, 청백리는, 조선시대의 청백리는 왜 여기를 잡게 했을까요? 여기가 가장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외국 군대가 와서 주둔해도 그 자체가 너무나 신경질 나고 막 이 민족의 자주성을 뺏기는 것 같고 막 우리 땅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엄청난 상처인데 마찬가지니까 서울의 한 가운데를 지금 150년이 넘게 외국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든 돌려받아갖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그죠? 예. 그 땅이 좀 낫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토건업자들이 국제업무단지 만들자 해가지고 막 난리치다가 부도 나가지고 끝장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백성들에게 돌아가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까? 전국의 그 사람들이 지금 용산 대개발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용산에 미군기지 있는 건 다 알거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산의 미군기지는 어떻게 해? 우리나라 땅인데도 우리가 못 들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 국민들이 매매할 수가 없어. 토지 매매를 할 수가 없어. 사무실 하나 뭐 하자 해도 할 수가 없고 호텔 하나 어떻게 뭐 빌릴래도 빌릴 수도 없어. 왜 다 금지시켜놔 버렸어요. 지금 상당 부분 반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하기지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 지하기지에 뭐가 있는지 아직도 몰라.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신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청백리가 어떻게 돼?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있는 거는 너무나 열받는 일이지만은 절대로 대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청백리의 정신입니다. 사람들 다 있는데 밀고 들어가가지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돼? 이 구용산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청백리 오리 이원익 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1547년 12월에 지금 여러분 충무동 저기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동에 있는 무슨 극장이지? 그게 피카데리 극장인가? 거기에서 아마 태어나서 1634년 2월에 경기도 광명시의 충현마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요 사이를 보십시오. 1592년부터 1599년까지 정확하게 임진정유왜란이죠. 본인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봅시오. 88세를 살았습니다. 인생을 88세를 살았어. 오래 살았지. 여러분, 이때 88세라는, 지금도 88세는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야, 우리가. 이걸 미수라고 하잖아, 미수. 그죠? 미수. 쌀미자라고. 미수라고 하잖아. 88세. 자, 6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23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예. 42년 동안 영의정 벼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2년 동안. 혹시 이런 사람을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영의정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여러분 전 세계 역사에서 찾아갖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있으면 제 성을 바꿀게요, 진짜로. 여러분 단군 이래 뭐 할 것 없이 전 동아시아에서 이보다 화려한 이력서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의정 뭐야? 여러분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영의 그 국
국가의 제1인자가 영의정이고요. 전쟁을 할 때 제1인자가 도체찰사입니다. 그래서 국가비상대책위원장. 가뭄이 들었다든가 전염병이 돈다든가 뭐 전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반란이 일어났다든가 역질이 돈다든가 이러면 비상대책위원장을 주는데 임금이 그러거든. 내 권한을 그대로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같이 대접해 주거라. 왜 그렇습니까? 요새 같으면 지금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하고 있는 저런 카톡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톡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가갖고 비상대책위원장이라도 영상 생중계도 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놈을 죽일까요 말까요? 반란군의 수괴를 잡았습니다. 뭐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저 성을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되겠지. 그것도 그죠? 무선 인터넷이 안 좋으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접속이 안 된다면. 그때는 이 언제 다 물어보고 죽이고 뭐 언제 물어보고 공격하고 이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권한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으로 평시 영의정 어떻게 돼? 6번. 전시 도체찰사 4번. 총 10번을 합니다. 헤드헌팅 전문회사, 인력 전문회사에서 당신의 재능으로 다른 회사에다가 내가 팔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때의 이력서 칸에 적는 숫자가 총 몇 칸이죠? 8칸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영의정 경력만 해도 칸이 두 칸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앞에 여러분 뭐 대제학이니 도승지니 대사관이니 뭐 황해도 관찰사니 뭐 호조판서니 이조판서니 이런 건 다 했어요 벌써 그 앞에 다 했어요.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삑 올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원익 정승이 가장 여러분 유명한 게 뭐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손녀 딸하고 그 손녀 딸이 누구의 손자와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손녀딸이 누구의 손자와 결혼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손자와 결혼했지요. 따라서 이순신과 손자 사돈이 되겠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과 평생을 함께했던 동지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뭐라고 했지요? 병사들의 사기에 저해될까 우려되니 나의 죽음을 어떠한 경우에도 전투 끝날 때까지 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지요. 1599년에 그렇게 말하고 죽었는데 1634년 겨울에 이 이야기, 2월 달에 이 이야기, 죽을 때 이원익 정승이 했던 이야기, 나의 죽음을 절대로 기념하지 말아라. 어떠한 사원도 짓지 말고 나를 위한 어떠한 교육도 하지 말고 절대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 왜? 그 돈 있으면 전부 다 백성들 주라. 다. 아시겠어요? 자기 손자 둘이가 자기가 죽기 한 달 반 전에 12월 섣달 때에 경상북도 지역에 지방 사또로 부임을 해서 친손자 둘이가 이제 떠난다고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그 영의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원익 정승이. 내가 살아보니 이제 내가 몇 달을 못 살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너한테 알리지 않을 텐데 죽었다는 소식이 만약에 풍문으로 들리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네 부임지를 떠나지 마라. 내한테 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너는 이제 내 손자가 아니라 관리가 우선이요. 관직이. 아시겠습니까? 관직을 갖고 있는 이상 그거를 듣고 뭐 물품을 싸가지고 다시 내한테 왔다가 돌아가는 비용 전부 백성들의 세금이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쓰지 마라. 그거 있으면 네 백성들에게 더 베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요. 호조판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재정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거든요. 여러분, 고려시대 어사대장 아닙니까, 이게? 고려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호조판서를 역임한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통틀어 호조판서 부임 시절에 자기 집을 마련하지 않았던
한 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호조 판서 시절에는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 내가 호조 판서인데 나라가 어려운데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나는 하지 않겠다. 아시겠죠? 예. 자, 요 사람이 오리 이원익 정승입니다. 오리 정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이게 뭐야? 남산입니다, 지금. 남산 밑에 용산, 요렇게 돼있죠. 요게 오리 이원익, 뉴스핌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가져왔는데, 오리 이원익 정승의 그 행정 일지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행정 일지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예, 제가 늘 보는 거는요. 어떻게 돼? 요게 빨간 줄을 딱 끊어놨죠. 여기 빨간 줄 끊어놨잖아요. 여기 뭐예요? 청나라 병사들하고 외놈 병사들은 이 뻘밭에 위치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전혀 백성들, 여기는 다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여기는요, 갈 데밖에 뻘밭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대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 부분. 자, 우리 황 작가, 요거 클로즈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임진정유회란 때, 자, 이 보십시오. 임진정유회란 지났지요. 그 다음에 이때도 뭐 온갖 가뭄, 홍수 이런 거 다 있었지요. 정묘호란 일어났지요. 그래서 병자호란 일어나기 어떻게 돼? 1년 전에 돌아가신 분. 이런 분이 조금만 더 사셨더라 하면은 병자호란 때에 그렇게 무릎 꿇고 머리 쳐박는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분의 오른팔, 여러분. 이원익 정승의 오른팔. 가장 유명한 이원익 정,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정치계에서 뭐냐면 이원익계. 그 다음에 친이계, 친이계. 여러분. 친이계. 친오리계. 아니겠죠? 예. 그래서 심수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도대체 풍산 심씨. 문정공파 묘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풍산심씨의 묘역입니다. 그런데 이 풍산심씨라는 집안은요, 상당히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상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심수경 말고, 심수경의 할아버지, 여러분. 심수경의 할아버지, 누구냐? 여러분, 김효사화 때, 주초이왕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왜, 나뭇잎에다가 써가지고, 벌레가 그거 갈라먹어, 이게 뭐야, 그 중종이 그거 보고, 야, 이 조광조가 이, 주초를 합치면 조자 아니야. 그리고 왜, 조광조가 왕이 된다 이거지? 하면서 막 조광조 일당을 쳤잖아. 그 주초위왕을 여러분 기획했던 두 명의 신하가 있었죠. 누굽니까? 남곤, 여러분. 남곤. 그 다음이 누구예요? 심정이에요. 바로 심수경의 할아버지입니다. 심정. 그래서 그때 심수경이 그 과거 시험 칠 때에 제가 만고의 죄를 지은 참다운 선비를 모함으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몰아냈었던 심정의 손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때 여러분 시험관이 누구게? 이원익 정승이에요. 이원익 정승이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일만 잘하면 되지. 아시겠어요? 아들에게는 물을 수 있겠지. 아들에게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행동으로 아들도 막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면 자기의 그 손자잖아. 그 중간에 아버지가 의주부윤으로 오랑캐 여진족하고 맞서 싸우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오리정승이 생각할 때는 그 의로운 전사로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네 할아버지의 죄는 다 씻겨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수경이 거기에
심수경이 우리 위원님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중앙관직으로 진출할 때에는 위원이기 상관인 거지. 아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42살에 영의정 된 사람이 장땡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어떻게 돼? 심수경이 오케이 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한양으로 말을 달렸으나 어떻게 돼요? 이미 가또와 그 고니시의 군대에 의해서 한양 땅이 다 맥혀졌고 특히 용산에 이놈들이 다 들어와가 진을 치고 자빠졌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임금은 이미 떠났대요. 평양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삼도 도체찰사 중에 자 이렇게 봅시다. 전국을 그래 뭐 아무도 인정 안 할지라도 이게 우리 조선이라고 쳐요. 예? 지도를 잘못 그렸다면 그래 알았습니다. 이거 찍을게 이거. 어? 찍었죠. 됐죠. 요건 제주도고 요거는 이어도예요. 예, 아시겠죠? 예, 요거는 울릉도 독도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요렇게 돌아왔을 때 요게 한강이잖아요, 지금.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에 여기는 어떻게 선조가 도체찰사로 팔도 도체찰사로 이조판서 이원익을 임명합니다. 임명하는데 이원익이 내가 임금을 따라서 평양 갔다 의주 갔다 이럴 거기 때문에 의주 갈지는 몰랐지만 남도 쪽은 누가 다른 사람이 좀 맡아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심수경을 임명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돼? 따라서 여기 한강 요 어떻게 하구 쪽 강서구 양화대교가 있는 쪽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절들이 많아요. 그게 전부 다 뭐야? 호국사찰이고 그 호국사찰에 약사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약사사 바로 밑에 풍산심씨의 묘역을 조성했습니다. 심수경이. 그리고 어떻게 돼? 요 지역을 막아가지고 요 지역을 막아서 결국에는 요 바로 위에서 벌어졌던 뭐 요 위에가 뭐예요? 행주산성이죠.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이 이루어지도록 이쪽으로 고니시의 군대가 일체 진격하지 못하도록 삼도 도체찰사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원익 정승이 돌아왔을 때에 의주 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에 이원익 도체찰사님 제가 한양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한양을 지켰다기보다는 이 한강 이 서해 바다에서 호남 평야의 곡식이 서해 바다로 이렇게 돌아와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이 물류 교통로를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물류 교통로 단 한 석의 곡식도 어떻게 돼? 빼돌리지 않았어요. 빼돌리지 않아서. 어휴 나쁜 놈들 전성시대 보면 요럴 때 어떻게 돼? 야 요거 한 석 빼돌린다고 이 난리통에 모르겠냐? 아 누가 알겠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사기꾼이라는 건 사회적인 불안을 먹고 삽니다.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될 때 먹고 사는 사기꾼은 잘 없습니다. 사회가 불안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 여러분 용산구의회 같은 이런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야말로 가장 사기꾼이 설치기 좋은 때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거 있잖아. 와 뭐 곧 종말이 다가온다 이러면 왜냐면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는 거야. 오죽하면 여러분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히트를 치겠어요. 오징어 게임이 히트 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징어 게임이 안 그렇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히트치는 건 오직 하나예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겠거든. 빚 못 갚으면 총 맞아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이거든. 킹덤도 어떻게 돼? 언제 내 옆에 사람이 갑자기 막 이성을 잃고 돌변해가 좀비가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그런데 제가 강서구를 찾아갔을 때, 여기 용산구에 만초천인가? 있죠. 복개한 하천인데 그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강서구 여기도 제가 작년에 그 서울시의회에 백문이 불여일견의 역사 답사팀 시의원들 역사 답사팀에서 여기 갔던 유적이거든요. 엉망입니다. 문화유적 보존 상태가
부러져 있고 나 뒹굴고 있고 불타가 있고 뭐 비 다 새고 마침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동행한 시의원을 보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내가 막 엄청 뭐라니까 시의원이 아이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그 뭐 시청에 얘기해가지고 우와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까? 아이고 이 죄송하게 생각한다. 용산구에도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용산구에도 그런 것이 아주 많을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다 하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비석 여기 보이시죠?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비석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글자가.